안녕하세요, 엔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면 부절을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블로깅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 거를 하면서 부절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여자 하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블로깅을 안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부족까지 같이 해가지고 블로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토드가 제가 작성을 해서 저장해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요거는 다 하시는 거.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요 부저거든요. 요것도 했었어요. 요게 이제 패시브 부저가 있고 액티브 부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요거 하는 거는 패시브 부저입니다. 액티브 부저가 됐지. 패시브가. 패시브. 날씨가 요즘 너무 덥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요. 패시브 부저, 액티브 부저 지금 종류에 대해서 누가 질문 올려놨네요. 그럼 제가 준비한 거는 패시브 부저가 맞습니다. 액티브 부저는 전원만 넣으면 소리 나는 거고, 패시브 부저는 펄스를 넣어줘야 돼요. 펄스를 넣어줘야 되고, 날씨가 많이 더워서 뭐 여러분들 뭐 원고시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요즘 오늘 그리고 신기하게도 날씨는 이렇게 더운데 입추입니다. 입추 오늘 맞나? 입추 한번 찾아볼게요. 입추가 맞는지. 입추 맞습니다. 8월 7일 일요일 입추. 드디어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기를 바라면서 입추가 한번 왔고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벌써 33강을 하고 있는데, 딱히 진도가 막 크게 나가는 것 같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진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고, 연말 한 11월? 12월쯤 지나야, 아니면 내년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지금 보니까는 도 겹치고, 방송을 이게 올해 한 마지막 10, 11, 12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사를 가는데 애매하게 좀 시간이 겹쳐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고, 일단은 아두이노를 한번 켜볼게요. 켜고 지난 시간에 요걸 했던 거를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전원 한번 넣고, 지난번에 했던 게 라면 부저였죠. 라면 부저였는데, 지금 포트 아두이노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부저가 지금 있거든요. 여기 지금 패시브 부저예요. 그러니까 펄스를 넣어줘야지만 소리가 나는 그런 부저거든요. 일단은 라면 타이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컬러가 좀 애매하게 나오네요. 타이밍도 그렇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렇게 이제 좀 컬러가 좀 별로일 때는 이걸 돌려주면 되거든요. 요거를, 요게 이제 그 색깔 조절하는 그런 거예요. 진하게도 만들 수 있고, 아이고, 쇼트 났나? 이런 식으로. 진해졌나? 제가 보기엔 좀 진해진 것 같은데, 일단 동작이 되나 한번 볼게요. 동작은 잘 되네요. 깜빡임이 보이네. 일단은 동작은 잘 됩니다. 여기에 지금 부저를 달 거예요. 부저를 달 건데, 일단 라면 타이머는 됐는데,
일단 라면 타이머는 됐는데 지금 라면 시간에 맞춰서 소리가 울려야 되는데 소리는 요 부저를 연결할 거고요. 지금 키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부저는 일단은 LCD 패드 쉴드를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13번 핀이 맨 끝에 있네요. 13, 12, 11 있는데, 이게 맞나? 비슷하게 생겼네, 다. 다 비슷하게 생긴 거 보니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13, 12, 11번인데, 11번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1번이라 하면, 지금 보시면 13, 12, 11 요거가 되겠죠? 11번 거기다 한번 납땜을 해보도록 할게요. 납땜을 어떻게 하냐면 또 오랜만에 납땜을 보여드리겠네요. 납땜은 요거를 보시면 요게 지금 이거 한번 했었는데 요게 이제 S가 그라운드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그라운드, S가 이제 시그널 핀인데 S를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죠. 지금 화면으로는 회색 케이블이 되겠죠.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한쪽에다 두고 보시면 좀 갈라서 납땜을 할수 있게 피복을 벗겨줄게요. 피복을 벗겨주고 이거는 이제 와이어 스트리퍼라는 건데 쉽게 좀 피복을 벗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피복을 일단 벗기고 일단은 납을 좀 묻혀야 납땜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납을 좀 묻혀볼게요. 납땜은 창문 열어두시고 하는 게 좋은데 날씨가 더워서 저는 그냥 짧게 하니까. 그리고 납땜할 때 주의하실 게 전원을 반드시 빼고 하셔야 돼요. 전원을 반드시 빼고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라운드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그라운드가 지금 여기 같거든요. 여기 같은데 그라운드 여기 같은데 한번 그라운드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라운드가 맞는지 또 아니면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라운드가 그라운드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지? 이렇게 두개 그라운드네요. 이렇게 두개 그라운드야. 이렇게 두개 그라운드니까 저걸 그라운드를 하나 납땜을 해서 커넥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라색이 마이너스니까 그라운드죠. 보라색이 마이너스 그라운드로 해서 연결을 납땜을 해볼게요. 지금 끝에 두 개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해볼게요. 보라색이 그라운드. 보라색이 그라운드고, 지금 보시면 S가 있는데, S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1번. 13, 12, 11번. 여기다가 납땜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핀들은, 요 LCD랑 요 스위치 쓰는데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쓰는 핀을 사용을 해야 돼서, 이렇게 하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땜 끝 하고, 일단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사운드가 왜 마탱이 나갔었지? 희한하네요. 이게 자동 초점을 수동으로 바꾸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희한하네. 일단은, 초점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맞춰놨습니다. 일단은 라떼물 다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부전을 달았어요. 부전은 11번에 달았거든요. 11번 핀에 달았고, 일단 준비됐대. 준비는 어느 정도 된것 같네요. 일단 부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위해서 스케치해서, 지난번에 한번 부저했을 때 여기 있는 걸 아마 예제를 썼던 것 같아요. 아마 톤 멜로디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이거 맞는 것 같네요. 톤 멜로디. 잠깐 톤 멜로디를 보면, 이렇게 돼서, 얘는 지금 디지털 8번 핀인데, 저는 지금 10번 핀, 11번 핀에다 연결했으니까 11번 핀으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11번 핀으로 해서, 툴, 업로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리셋. 아하. 잘 되네요. 요거를 이제 가져다 쓰면 된다는 얘긴데, 어떻게 어디다가 가져다 써야 되냐, 그걸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보면은,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코드 짠게 요거거든요. 그키 버튼을 눌러서 라면 시간을 재는 거였는데, 일단은 뭐를 추가할 거냐면 1분이 되면 그때 방금 그 멜로디가 소리가 나는 그런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디서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냐면, 지난번에 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시간 타이머였잖아요. 타이머였는데, 1초마다 라면 타임이라는 함수를 계속 실행을 하는 거죠. 라면 타임이라는 함수를 계속 실행을 하는데, select 플래그가 이제 버튼이 눌렸을 때, 저게 이제 트리거 플래그가 올라가는데, 그때만 지금 초를 카운트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 초를 카운트 할 때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겠네요. 그럼 이때만, 여기서 이제 라면 타임을 카운트 하는데, if 라면 타임을 카운트 하는데, sec가 크거나 같다. 몇 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계산기로 보면, 4분 기준으로 할게요. 라면, 일반, 아마 일반, 그냥 면 라면이 4분일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코드에서 이제 각각의 라면 있잖아요. 각 라면마다 이제 시간이 다를 텐데, 그 시간을 저장해서 버튼을 이용해서, 신라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우동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저장해 놓고, 뭐, 5분, 4분, 이런 식으로 시간 세팅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세팅하면은, 지금 업카운트라 그러잖아요? 초가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타이머인데, 반대로,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라면들을 다 저장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동라면이다. 우동라면이 5분. 해가지고, 5분부터 카운트가 거꾸로 흐르는 거죠. 4분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동라면부터 이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그런 식으로 작업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집에 날파리가 많아졌어요. 음식물을 한번 느껴버렸더니 그런 사건이. 음식물은 빨리빨리 버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4분으로 기준으로 해서 60초 하면 240초가 되네요. 그러면 240초가 넘으면 지금 라면을 240초 동안 지금 4분 동안 끓였으니까 지금 불기 전에 빨리빨리 부저를 올려줘야겠죠? 부저를 어떻게 올리냐? 지금 부저 테스트를 했던 게 이거죠. 일단 요거 함수 있어야 되고. 다 대부분은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다 복사하시면 될 거예요. 멜로디는 뜨뜨뜨뜨뜨뜨뜨 요게 요 멜로디예요.
멜로디는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듀레이션 이것도 뚜뚜뚜뚜뚜뚜를 하려면 여기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셋업 부분에 이게 이제 핵심으로 멜로디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멜로디가 나오는 부분인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만약 이 4분이 넘으면 그 멜로디를 소리내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트 관련된 건데 뭐 주석은 좀 지우고 주석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용법 나와 있는 게 이제 주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번 포트, 그러니까 여기 11, 여기 11 이런 식으로 바꿔줬죠. 아니면은 부저라고 따로 만드셔도 돼요. 보통은 특정 코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저로 해가지고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상수. 이 const라고 쓴게 이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 왜냐면 저희는 부저를 11번으로 선택할 거니까요. 부저라는 건 없으니까. 부저가 어디 있지? 여기네요. 11 대신에 부저를 써주시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부저 11번 핀이기 때문에 11번 핀이 지금 대체해서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4분으로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 240초 말고 하나는 주석 처리하고 240초 말고 10초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된거 같거든요. 업로드. 여기 딴거 없으니까 끄고. 뭔가 에러가 났네요. 아, 이게 무슨 에러냐면 이게 지금 요 pitch.h라는 파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냐면 아까 기본 예제의 예제를 불러왔을 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게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프로그램 파일 안에 아두이노 폴더에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거든요. 좋아. 찾았습니다. 여기에, 파일 위치 열기 하시면은 지금 어디 위치냐면 프로그램 파일에 아두이노에 examples에 02번 디지털에 톤 키보드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pitches라고 있네요. 이게 같은 폴더 지금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네요. 지금 저는 스케치 어거스트 07 여기 스케치 어거스트 07 여기에 지금 같이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저장해주고 다시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잘 되네요. 같은 폴더에 요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부저 11번에 연결해 놓고 지금 10초 뒤에 지금 부저 올리기 해 놨거든요. 2 3 4 5 6 7, 8, 9. 왜 소리가 안 나지? 이게 소리가 안 나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됐고요. 10초, 부저, 멜로디. 지금 틀려 보이는 거 없는데. 일단은 자동 포맷.
일단 지금 문제 될 만한 부분은 없는데 Stop the tone playing. 일단 여기 지금 함수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가? 이걸 잘라서 루프문 안에다 넣어볼게요. 지금 이걸 잘라서 루프문 최상위에다가 지금 타이머 1초마다 실행되는 타이머인데 이게 10초가 됐을 때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발생을 한것 같네요. 왜 실행이 안 됐을까?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야 되는 부분인데. 3, 4, 5, 6, 7, 8, 9. 큰 문제가 있네요. 부저가 울릴 때 캐릭터 LCD가 표시가 안 되네요. 뭐 소리를 계속 울리는 건 좋은데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저게 근데 왜 저렇게 되냐면 LCD를 저희가 맨 마지막에 클리어를 해주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꺼지? 일단 클리어 해주고 지금 부저가 울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반대로 클리어하기 전에 부저가 울리게 되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클리어한 후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클리어하기 전에 아, 딱 무지하게 울리네요. 라면 빨리 가져가라는 얘기죠. 라면. 라면 빨리 가져가라는 얘기. 지금 라면 불키기 전에 빨리 가져가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4, 5, 6, 7, 8, 9, 10, 11. 초가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네요. 이게 지금 부저가 울리면서 초 타임 카운터가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이제 순차 실행이다 보니까 순차 실행을 막 하다가 잠깐 끌게요. 버튼 인식도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LCD에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키 인식을 한번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초에 따라서 이 초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LCD 표시 창에다가 그 따로 글씨가 이제 다 지워지는 이유는 LCD 클리어한 후에 부저의 이쪽 구문을 돌아가면서 이게 전체 루프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전체 루프가 멈추다 보니까 LCD가 표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도 사실 클리어 됐다가 다시 뿌려주고 이런 동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연속적으로 뿌려진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지워지고 다시 뿌리고 지워지고 다시 뿌리고 하는 건데 지워진 상태에서 멜로디를 플레이하면서 멈춰버리니까 루프문이 뿌려주는 게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LCD가 지워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거죠. 그 해결 방법은 부저 먼저 실행한 다음에 LCD를 클리어해주고 다시 뿌려주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여기 이제 초가 멈추는데 사실 초는 멈추면 안 되거든요. 초는 멈추면 안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초 카운트 하는 것보다 저게 더 높나 봐요. 이 라면 타이머에 지금 타이머 카운트 2보다 지금 저게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이제 문제를 확인하려면 지금 부저를 플레이 시킬 때, 지금 어떤 식으로 플레이 시키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 이 딜레이를 쓰기 때문에 타이머 카운트가 멈추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 부절을 실행시킬 때 타이머 카운트가 안 멈추게 하려면 이것도 타이머 카운트로 부절을 딜레이가 아니라 타이머 카운트로 동작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쉽진 않겠네요. 이게 사실 아두이노가 인비디드라서 한두 가지 기능을 동작을 시키기에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이게 이제 한두 가지가 넘어가지기 시작하면은 제일 중요한 스케줄링, 지금 발생하는 문제도 루프문 하나에서만 계속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LCD 뿌려주고 키패드 읽어주고 그다음 부저도 동작시켜주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저가 만약 그 동작시키는데 시간을 잡게 되면 나머지 LCD랑 키를 읽어오는 동작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 굉장히 뭐랄까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를 사실 신경 안 쓰고 저희가 코드를 짤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S가 하는 일이에요. OS가 하는 일이고 그거를 스케줄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프로그래밍, 리눅스 프로그래밍 이런 거는 사실 OS 위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다 짜고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동작들을 그냥 막 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부조 동작도 언제 하고, LCD 어떻게 하고, 뭐 지금 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이거를 개별로 이제 다 짠 다음에 그냥 이걸 실행시켜주면 이게 각자가 이제 실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OS가 스케줄링을 해주는 거죠. 키가 들어왔을 때 이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뭐 LCD에는 계속 뿌려주다가 부저가 울리게 되면 부저를 울리는데 그 울리는 거에 문제없이 LCD랑 키패드도 계속 동작 같이 시켜주는 그런 걸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데 인베디드 시스템 저희가 이제 아두이노를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수동으로 짜주는 거죠. 그 OS가 해줘야 되는 일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직접 짜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런 그 어려운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어렵지 않다 그러면 어렵지 않은 걸수 있는데, 뭐. 그게 일단 핵심 부분이 되겠네요. 오늘 한 거에는. 일단은 뭐, 동작은 문제없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10초 뒤에,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방금처럼, 여기죠. 여기처럼 10초라고 맞춰놓고, 그거를, 부저를 울리게 해놓으면, 부저에서 이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10초, 11초. 딜레이로 동작시키는 거기 때문에 초가 굉장히 늦게 올라간다. 굳이 저 시간이 됐을 때 초가 움직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를 부저가 이제 여기서 울리게 되면 초를 아예 멈추는 게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초를 아예 멈춰버리고, 그리고 이게 다시 부저가 이제 저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저걸 타이머 카운터를 스타트하는 쪽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이쪽으로 왔어야 되네. 다음 컴퓨터 한번 해주고. 좋네요. 그다음 10초가 되면 지금 부저가 울릴 거고 지금 이 부분 때문일까? 없는 거 다시 해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타이머가 멈추면은 전원을 껐다 켜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인식이 잘안 되네.
어디서 딜레이를 많이 먹고 있는 건지. 일단은 10초에서 멈추긴 했어요. 이디시 키가 제대로 잘안 먹네요. 이런 식으로 멈추면 안 되나 보네. 일단 뭐 이렇습니다. 이렇다는 거고요. 뭐 부저가 일단 라면이 다된 다음에 부저가 울리는 건 됐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네요. 부저 울리는 것까진 좋은데 키가 멈추네. 지금 그리고 키 눌리는 거고 눌리는 것도 지금 이거 맞는데? 잘 인식이 좀 천천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이 100ms 딜레이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100ms 딜레이가 없으면은 킬 값을 너무 빨리 읽어와서 더 인식이 안될 수도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아, 지금 100ms를 안 넣으면은 LCD가 문제가 되네. LCD 표시가 너무 빨리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아예 보이지가 않네요. 100ms에서 이게 훨씬 잘 인식이 되네요. 일단 인식은 문제 없고 타이머 카운트는 저 안에서 타이머 카운트는 따로 멈춰주면 되는데 다시 언제 실행해 시켜줄 거냐? 아하, if sec가 0일 때, 그러니까 초기화가 됐을 때저 키를 눌러가지고 그때 다시 실행시켜주고 여기는 실행될 때 시간을 멈춰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라면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 부저가 울릴 때는 시간이 이제 멈추고 시간이 다시 0으로 동작시킬 때는 타이머 카운트를 동작을 저기서 시키면은 동작이 안 되네. 이건 안 되나 봅니다.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이게 계속 실행돼서 그런가? 타이머가? 계속 리셋처럼 실행하는 건가 보네. 한 번만 실행하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키가 눌렸을 때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얘긴데, 키가 눌렸을 때만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SEC가 10보다 클 때만 멈추는 걸로. 이거는 돼야 정상일 것 같아요. 되는군요. 일단 됩니다. 일단 정상 동작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저가 울릴 때는 시간은 멈출 텐데 키를 한번더 누르면 다시 키 인식이 안 돼요. 키 인식이 안 돼요. 타이머 카운터가 저기 들어가면 키 인식이 안 되나 봐요.
아, 아무 생각이 없네.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 어떻게 뭉쳐야 되나, 이거? 일단은, 피가 안 먹는 동작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다시 진실행 해주는 거를, 어디다가 하면 좋겠냐. 여기다 스타트를 때리고. 1초만 하니까. 그다음에 이거보다 크면 일단 구조는 계속 동작이 되는데 저거를 언제 상황으로 스톱시키냐 SEC가 10보다 클 때. 스톱시키면은 지금 이 라면 타임 함수가 동작이 되는 게 아니네요. 여기다는 의미가 없지. 아,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지금 타이머 카운터를 멈췄다가 다시 실행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동작되는 것만 확인했는데, 부저가 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멈추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죠. 뭐안 되는데 일단은 가서 라면을 다 끓였다는 거 확인하고 멈춰주는 겁니다. 멈추지도 않네. 이게 외부 하드웨어 인터럽트면 바로 멈출 텐데 이게 애매하네요. 인식이 지금 키가 됐다 안 됐다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인식시켜야 더잘 되려나. 일단 키가 눌리는 것 자체가 이 부저 동작이 되고 있을 때는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되고, 그 부저 동작이 멈춘 다음에 키가 눌렸다는 게 인식이 돼야 지금 멈추는 상태거든요. 요거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부저 동작 될 때는 일단은 지금 딜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타이머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는데, 타이머로 해가지고 동작을 시켜서 하던가, 아니면 현 상태에서 키값이 들어온 거를 인식을 중간에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 이게 포문에 있는데. 이 포문에 있는데, 이 포문이 동작이 되는 때는 지금 다른 동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동작이 안 되는 건데, 이 지금 키 동작 인식하는 거를 이 포문 안에다가 넣어서, 여기도 있고, 키 동작을 읽는 걸 저기도 있고, 이 포문 안에다도 넣고, 그다음에 키 인식된 거를 바로 동작시키려면 여기다가 키 동작이 된 다음에 이렇게 키 인식이 되도록 순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순차 인식이라는 건데, 순차 인식이기 때문에 그거 만 논리적으로 잘 따져주면 동작시키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예상을 제가 하는 거는 키 인식이 잘안 됐었는데 키 인식이 이제 좀더그 부저가 울리는 동작 중에도 키 인식이 좀더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일단 부저가 울리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잘안 되네. 아예 안 되네, 키 인식이. 되긴 되네요. 무지하게 누르면 되네요.
저 딜레이 될 동안에는 이게 키가 인식이 잘안 되나 보네요. 잠깐만, 잠깐만. 이키 인식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되게 되지? 키를 리드 버튼으로 읽었을 때 키가 눌린 상태가 지금 키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LCD 키 버튼의 값에 따라서 지금 어떤 키인지 인식하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상 이게 거의 최선인데 지금 이 방식 딜레이 구문을 빼지 않는 이상은 이 방식 외에는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키 인식이 지금 잘안 되는데 지금 최선은 지금 이 상태에서 최선은 이거고 아니면은 이 딜레이 빼서 타이머 카운트를 이용해서 저걸 동작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세게 누르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누르고 있으면 잘 되네요. 그러면 스타트 버튼 따로, 그 다음에 멈추는 버튼 따로 이렇게 해봐야겠다. 지금 요게 레프트거든요. 셀렉트 핀이 있고 레프트 핀이 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해봐야겠네요. 지금 저희가 타이머 카운트가 온 되는 건 1이고 그 다음에 오프 되는 거는 0인데 플래그로 이게 1이고 오프 되는 건 0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을 스타트 버튼, 스탑 버튼을 두 개로 만들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누르고 있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누르고 있어도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왜 인식이 안 돼요? 이 값들이 지금 조금씩 다 다른가? 일단 리셋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저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키 인식이 안 되니까 확실히 키패드 쉴드를 다시 찾아서 이 소스 코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버전이 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인식되는 이걸로 한번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키가 인식이 잘안 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석 처리를 해주고, 대신에 이걸 넣어봤습니다. 자동 커넥트 한번 해서, 업로드. 한번 보죠. 스타트, 스탑. 키 자체가 인식이 안 되네. 이게 아닌가? 이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다운 키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업 키를 써야겠다. 아따 그냥 정신없네요. 스타트 스탑 잘 된다. 이거 키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인식되는 게잘안 되는데 스타트 스탑 스타트 누르고 있어도 되죠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누르고 있는 것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스탑 그렇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라멘 타이머. 좀 길게 누르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 으흠, 잘 되네요. 길게 좀 누르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멜로디가 돌아가면서 중간에도 버튼을 지금 인식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죠. 그다음에 그 버튼이 이제 누르고 있어가지고 인식이 되면 강제로 종료, 그 이제 그 0으로 이제 다시 리셋되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조금 길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일단 오늘 강좌는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나죠. 30분. 요즘에 제가 여름휴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날씨도 덥고 약간 뭐랄까 느슨해졌어요. 솔직하게 느슨해졌습니다. 사실 귀찮은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약간 취미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제 그냥 선택의 문제라 그러나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조절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차피 이거 원래 이제 작업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진행하긴 하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은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거 생각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진행이 좀 부실한 게 많이 있죠. 부실한 게좀 많이 있고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상 실제로 코드 짜면서 비공유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일단 라면 타이머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해보고 이런 식으로 소리 나죠. 좀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되는 스탑 버튼을 멜로디가 울릴 때는 스탑 버튼을 좀 길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길게 인식이 돼야 되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뭐 이렇게 집에서 많이 쓰시는 요거 이제 휴대폰 충전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 충전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이런 식으로 세트로 해서 라면 타임을 동작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지금 10초로 했는데 여기 10초는 여기 이제 240초잖아요. 4분이면은 이걸로 쓰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쓰면서 한번 조절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업로드는 안 돼.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라면 타이머는 오늘로써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량을 알아내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물에서는 매질이 달라져서 지금 제대로 이제 거리 측정이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좀더 한번 물의 양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전에 페이스북으로 그 뭐라 그러지? 터치를 이용해서 물건의 터치를 이용해서 소리가 나는 그런 걸 한번 요청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 부품은 제가 구매했는데 이게 택배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고 있어요 지금 편의점에 맡겨놨다더니 지금 없어졌어. 뭐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